아, 왜냐면 너무 너무 작지.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. 별로 나는 무서워. 잠깐만 이렇게. 갸우뚱 마름 들어가는데. 그럼 언니 그래도 이게 그나마 좀 큰일이란 말이야. 이건 어떡할 거야? 이거는 조금 더 고개 숙이면 돼.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고개 숙여볼게요. 오! 뭐예요? 뭐야? 바퀴예요? 어? 또방이야? 아 여기 있어! 크셔. 어 여기 뚫렸다 이렇게. 이건 아... 뭐야? 뚫려있어. 완전 전 그냥 저희 그 맞아 잠깐만. 자 한번 볼게요. 언니, 밖에서 어떤 느낌인지. 악수 좀 해줄래요? 예. 네? 어우 세상에 야야. 무서워 무서워. 아이고 세상에라. 아 여기도 충분히 게스트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고. 언니. 낮은 사람은 여기서 여덟 명 보자. 충분하네. 아니 또 나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. 누워 봐요. 아이 딱이다. 너무 아니야, 편안해 아니야. 보인다. 아니야 아니야. 목 아파. 이제 기지개는 못 펴지. 어. 아 이렇게 되니까. 나는 그리고... 기지개 펴지. 아 외국인 친구들은 불가능. 아 그런가? 어. 여기도 많이 숙이지 않아요. 조금만 이렇게 5분만. 사람이 되게 겸손해지네. 무슨 소리요? 거의 허리가 굽었는데. 그래서 어기저기 좀 나오세요. 남들 놀래게. 어? 자. 요게 문이 그나마 제일 큰 문 같은데 옷장 여기 있습니다. 와 여기 뭐야? 드레스룸이 있습니다. 되게 넓어 여기. 어 여기 생각보다 수납 많이 돼요 이거. 수납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이 돼요. 이 정도면 드레스룸 오 대박. 완전. 하긴 이 집이 괜찮아. 그쪽은 조금씩 아쉬워. 야. 근데 2층에 방 같은 방은 하나 없어. 아니 방 같은 방이 아니야. 나 걔. 아니 위에 천장 있고 방문 있으면 방이지. 아니. 저희가 이제 이 집을 쭉 둘러봤는데 방 4개가 빠져요 지금. 꽤 많이 나오네. 아쉬운 점이 있죠 분명. 있죠. 있죠. 근데 그 아쉬운 점을 채워준다면 어떨까요? 도보 1분 거리에 공원이 3개가 있어요. 공원 3개나 있습니다. 공원이 3개예요. 트리플. 그리고 차 타고 5분 거리에 지하철역 있고요. 5분 거리요? 그렇죠. 도보 1분 거리 버스 정류장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바로 여기 전세. 8천만 원이에요. 8천만 원. 와. 관리비 10,000원.